이번 화에서 역대급 사이다가 나왔습니다. 오인주는 고수임에게 맞았던 걸 그대로 갚아주었는데요. 왠지 모르게 속이 시원한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엔딩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매회 엔딩 맛집이네요. 원상우는 정신병원을 탈출해서 박재상을 유인했습니다. 원상우가 박재상에게 얼마나 한임에 처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8회 엔딩 때는 오인주가 원상아에게 총을 겨누면서 끝이 났었는데 이번엔 원상우가 박재상에게 총을 겨누면서 끝이 났죠. 부부가 각각 한 회씩 궁금증을 유발하며 엔딩을 장식하네요. 9회 예고편에서 박재상의 모습이 안 보였었는데요. 아마도 원상우가 총을 쐈을 가능성도 있죠. 총을 오래 겨누고 있으면 쏘지 못한다는 법칙은 8회에 이어 9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드라마상 총을 오래 겨누고 있으면 90% 확률로 총을 못 쏘거나 총 쏘는데 방해를 받으며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고편에서 최희재는 뉴스로는 못한다며 전쟁은 총으로 해야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월령가 대 세자매와 최도일 간의 싸움이 시작되네요. 원상아는 계속해서 오인주를 흔들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최도일을 믿지 말라고 했고 이번에도 충고한다며 최도일을 믿냐고 물어보죠. 최도일은 어머니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었고 이때 엄마의 무죄가 될 만한 증거를 숨겨뒀습니다. 돈을 중요시 생각하는 최도일이지만 월령가를 무너뜨릴 동기가 그 누구보다 큰 인물입니다. 엄마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삶이 저당 잡힌 최도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수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적어도 최도일은 세자매에겐 안전한 사람이고 그를 믿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효린과 오인애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박효린이 엄마를 닮아서 중간에 오인애를 배신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오인애를 납치해 가둔 건 원상아였습니다. 원상아는 오인애를 가둔 후 박효린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봅니다. 채권 달러 없어졌다며 알고 있었냐고 물어보는데요. 박효린은 자기가 줬다며 며칠 뒤에 돌아올 거니까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때 원상아의 표정은 뭔가 미묘해 보이죠. 박효린은 엄마가 친구 오인애를 가둔 걸 알고 있었을까요? 효린이는 친구 오인애가 살아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엄마 원상아에게 자신의 바람을 담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친구의 안전을 위해서 일부러 엄마의 민낯을 모른 척 해준 것 같죠? 예고편에서 원상아는 효린이를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쪽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효린이가 쪽지를 남기고 집을 나간 것 같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친구 오인애를 찾으러 일본에 간 것으로 보이죠. 원상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읽은 편지는 박효린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박효린은 엄마 원상아의 실체를 알고 나 어떻게 살아? 라고 했습니다. 오인애는 엄마가 수학여행비를 가지고 도망갔을 때 엄마 없이 산다고 했었습니다. 박효린은 도망가자고 하는데요. 이때 계획을 세우는데 원상아는 CCTV로 이 장면을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연극 연습한다고 말하면 11시까진 우리가 없어진 줄 모를 거야 라고 하는데 연극 연습할 때 오인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상아가 갑자기 오인애를 가둔 건 이해가 안 되었는데 CCTV로 아마 이 장면을 보고 있었다면 왜 오인애를 가뒀는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물론 싱가포르에서 700억을 바꿔치기한 언니 오인주가 괘씸해서 인질로 삼는 것도 있을 테고요. 박효린은 씩씩한 친구 오인애의 마인드에 큰 영감을 받고 새로운 꿈을 꾸며 영향을 받는 인물인데요. 엄마 없이도 잘 살아가는 오인애를 보며 자신도 용기를 냈겠죠. 그리고 더 이상 연쇄살인마 엄마와 살아갈 수 없기도 하고요. 아마도 박효린이 쓴 쪽지에는 이제 엄마 없이 살아갈 거라고 적혀 있어서 사이코패스 원상아가 울었던 것 같습니다. 원상아의 이 눈물은 자식이 떠난 슬픔일까요? 자신의 연극판대로 움직이지 않아 억울한 눈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의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두중이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